이제 그만 쉬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야? 네 놈까지 날? 은퇴 비용은 제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난 네 놈이 뭘 믿고 이러는지 안다. YK에 들어가 있는 네 돈 2조. 그게 네 힘이라고 생각하지? 조금만 기다려라. 넌 거기서 10원 한 장 못 건지게 될 테니까. 그건 내 생명 같은 거. 그 얘기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지. 예. 지금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적당한 곳에서 윽박질지 마. 대체 무슨 근거로 내 돈을 없애버리겠다는 건지. 그 인간 이제 힘없어. 그리고 기태보고 복면 쓰라고 해. 문제 생기면은 복면지수를 넘기면 되잖아. 회식이 지금 끝났어. 지금까지 회식한 거야? 응. 피곤하겠다. 들어가서 얼른 쉬어라. 복면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강현웅이가 큰일을 했네. 이렇게 되면 강현웅이는 나의 영원한 호구가 되는 건가? 얼마 전 검찰에 의해 비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송만석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오전 8시 인천 송도 절벽 아래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여보,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송만석 전 중앙지검장. 현웅아, 송만석 지검장이 죽었단다. 당시 자신의 비리를 스스로 밝힌 것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요? 절벽 위에서 송만석 전 지검장의 유언장이 발견된 것을 미뤄 최근에 검찰 조사에 부담을 느낀 송 전 지검장이 투신 자살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송만석 전 중앙지검장은 소식 들었어? 자살했다면서. 네가 수사 담당이었잖아. 그런 낌새 없었어?
아니,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게다가 문제가 된 건 처남 사건 하나야. 재판에서 이길 수도 있었고. 절대 그런 걸로 비관해서 자살할 사람 아니라고.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 누가 죽였든 스스로 죽음을 택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원했던 건 법적인 처벌이었어. 송만석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 아까운 사람이야. 훨씬 더 클 수도 있었고, 그럼 우리 사업도 훨씬 더 커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어쨌든 보호막이 깨진 건 사실이죠. 아직은 괜찮지 않나? 정검에도 있고 현웅이가 있으니까. 글쎄요, 강검사가 만석이 형님만큼 우릴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만석이 형님은 저 윗선까지 손이 닿던 분입니다. 강검사가 거기까지는 아직 힘듭니다. 뭐 그건 인정해야지. YK 전자를 접는다고 하셨죠? 그렇지. 근데 그건... 접죠. 대신 YK전자에 묻어두었던 제 돈은 회수를 해야겠습니다. 뭐, 그럼 차명계좌를 만들어? 그쪽으로 돌려줄게. 아니요. 전 현금으로 가져올 겁니다. 전 계좌 따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YK전자 털면 반드시 조상택의 숨은 돈이 발견될 겁니다. YK전자와 조상택 사이의 비밀 거래 내역을 찾아야 됩니다. 네, 팀장님, 그러려면 YK전자를 수색하거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린 형사팀이지 경제수사팀이 아니라서. 경제가 아니라 사람을 찾으면 돼요. 이 조상택 회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찾으세요. 네, YK전자도 꽤 큰 회사인데 그 많은 직원들 중에서 찾는다는 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우리 인력 가지고는. 내 생각에는 YK전자로 흘러들어. 원자재 수입이라는 명목으로. 원자재 수입. 그 YK 쪽에 자재 구매가가 있을 겁니다. 그쪽 직원의 명단부터 확보하세요. 가서 아버지한테 빌어라. 그게 당신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얘기다. 그러니까 말이야. 안녕하십니까.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마저 얘기하시죠. 저희끼리 할 얘기가 좀 있었어요. 나중에 봅시다. 저 친구도 점검이 아닌가? 굳이 빼고 얘기할 필요 있어? 아직 검증할 게 좀 있었어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고인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사건은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시간을 끌다가 언론이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 점검의 문제가 또 불 꺼져 나올 겁니다. 선배님은 수사 주체를 저희 중앙지검 특수부로 돌려주십시오. 그건 문제없어. 언론 쪽은 장 부장님이 맡아서 긴 말 안 나오게 수습해 주십시오. 언론사 사회부장들 따로 불러서 회식 한번 하죠. 네. 여러모로 단순 자살로 모는 게 저희한테 유리합니다. 야, 이 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내 친구야? 나쁜 자식. 꺼져, 이 자식. 아, 난 네가 걱정돼서 온 거야. 어? 그래도 난 네가 한 나쁜 짓 하나도 얘기 안 했어. 맹세해, 진짜야. 에라이, 수사관이 날 찾는데 좋은 일로 날 찾을까? 나 어디 있는지 가셔였으면 그게 바로 신고한 거야, 임마. 꺼져, 이 자식아. 나쁜 자식이지. 저것도 친구라고, 이씨. 아무튼 이 바닥에 있는 놈들은, 이씨. 의리라고 눈꼽만치도 없어, 이씨. 아, 왜 또 무슨 일인데? 아까 그 자식이 내 친구인데, 날 찾는 검찰 수사관이 왔었대. 근데 아까 그 자식이 내가 선이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줬다는 거야, 그 자식이. 검찰 수사관? 어. 근데 이상한 게, 난 원래 잡범이라서, 검찰에서 직접 찾는 경우가 없거든? 그 사람 소속이 어디래? 재참은 진짜 열 수 있는 거죠, 이거? 야,
전문 잡히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다 열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차는 물론이고 고객님의 옆차까지. 이 자식이 여기서 내 얘기를 했구만. 이 빌어먹을 자식이. 근데 이 자식이 국회는 왜 갔지? 혹시 국회에서 자료 바꿔치기 한 거 알아낸 거 아닐까? 그래서 강현은 그러면 그런 눈빛으로 날 쳐다봤고. 우리가 작전 빈 거 이 자식이 눈치챈 거 같은데. 어떡하지? 할 수 없지만 내가 다 뒤집어 쓸게. 정의를 위해서 이 한몸 희생하지만 내가 입 싹 닫고 대한민국 나 없이 당신 혼자 지켜야 되겠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송만석 지검장이 저렇게 되실 줄은 정말 예상 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자료 바꿔치기까지는 하지 않는 거였는데 좀 후회가 됩니다. 자료를 바꿔치기 했다. 그걸 당신이? 서린아가 송만석의 비리 자료를 확보했다고 저에게 넘겨줬습니다.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터뜨릴 방법을 찾다 보니. 이것 보세요. 그게 지금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아요. 하지만 처음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점검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전 학연, 근무연, 혈연 다 변변치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점검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 검사님께 먼저 의논드렸던 거고요. 점검에 들어가서 강 검사님과 같이 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점검에 들어가기 위해 그런 짓까지 했다. 조상택도 살인자로 몰려고 했던 놈입니다. 전. 당신이 저지른 그 일 때문에 내가 의심받았던 건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강 검사님께서 직접 제출하시는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강 검사님. 강 검사님은 지금 제 약점을 가지셨습니다. 제가 강 검사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제 약점을 제 입으로 스스로 강 검사님께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강 검사님은 점검회를 손에 넣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 점검회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당신 정말 출세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제가 검사가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 꼭대기에 서고 싶어서입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의논 좀 하시죠. 서로 오해 없게.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번 송만석 지검장의 죽음은 당신으로 인해 초래됐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냥 출세가 목적이 아니다. 쓰레기. 이번 송만석 전 중앙지검장 투신 사건은 타살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본인의 유서가 현장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저희 수사팀은 이번 사건을 자살에 의한 사망으로 잠정적 결론 내렸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허술한 발표야. 아니 무엇보다 송지검장은 절대 자살할 인물이 아니라는 건데 사건 전후 만났던 인물조차 조사를 안 했어. 수사에 기본이 안 돼 있어 이건. 그리고 기자들조차 그 얘기는 아무도 언급을 안 한다는 거야. 이게 다 점검의 힘이다. 아마 그 사람들은 대중들 앞에서 사람을 죽여도 자살로 만들었을 거야. 결국 강현웅이 정검회를 장악했다는 얘기네. 아니, 아직 정검회를 수중에 넣기엔 강현웅이 너무 어려. 직책도 낮고. 아마 완전한 장악은 힘들 거야. 언젠간 송만석 위치에 오르지 않을까? 그 전에 어떻게든 정검회를 무너뜨려야지. 그러려면 내가 정검회에 더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실질적 수장인 강현웅의 신임을 계속 얻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겠지. 근데 과연 강현웅이 끝까지 너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할까? 그 여우가? 어떻게든 숨겨야지. 어떻게든. 그놈이 날 쓰레기로 알면 돼. 출세에 눈이 먼 쓰레기. 그 양반이 자살할 사람은 아니지. 그건 자네나 나나 잘 알고 있지 않나. 그분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인은 부검도 없이 화장을 한다더구만. 가족분들이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이 죄로 변하면은 사체 증거는 없어지겠네. 그럼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 밝혀낼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 갑자기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자네하고는 참 이상해. 엮여 자꾸. 운명인가? 좋다는 얘기야. 연우가, 너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지 뭐. 송지검장 자살도 그렇고 좋을 게 없지. 그 전에 송지검장 죽기 전에도 그때도 일 많았지 뭐. 인사청문회다 뭐다. 뭐 이젠 다 정리됐지만. 일 말고 사람 때문에. 일 스트레스가 다 사람 때문 아니야? 혹시 너 복면 쓰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복면? 엄마가 복면 어떻게 알아? 그냥 우연히 회사 근처에서 그런 사람을 봐서. 아. 강감사님!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엄마는 아무도 없을 거야. 뭐? 그럼 너한테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 그냥 잠깐. 크긴 아니고. 혹시 너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알아는 봤는데 쉽지가 않네. 어쨌든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조상택 사장과 나하고 연관된 일이지. 엄마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조상택 사장? 자, 들어가 볼게요. 연우가, 나는 아버지 과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엄마, 이제 다 지워버려. 그게 나를 위한 거야. 다 끝났어. 미안해, 현우가. 엄마가 천사가 아니었듯이 나도 이제 깨끗한 인간은 아니야. 더러워진 거지. 엄마, 아버지, 그리고 나. 우리 모두가. 복면이 너니? 대처라. 왜 또 오셨어요? 그냥 네 얼굴 보려고. 가끔 와서 보고 가는 건 괜찮은 거지? 여전히 차갑구나. 그래. 충분히 이해해. 근데 너 이상한 마음 품고 있는 건 아니지? 예? 난 네가 나만 미워했으면 좋겠어. 얼마든지 난 미워해도 돼. 근데 다른 사람은 미워하지 마. 미안해. 와서 또 이상한 얘기만 했지. 갈게. 너 왜 그래? 네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나 이거
그래, 내가 한때 잘못했다. 젊었을 때 실수한 거야. 하지만 미니한테 사과했고 보상도 해주려고 했어. 내 나름대로 책임지려고 노력을 했다고. 근데 미니가 거부했을 뿐이야. 아빠가 언니한테만 죄진 거 아니잖아. 뭐? 아빠가 불법 저지른 거 다 알아. 내가 제일 창피한 게 뭔지 알아? 아빠가 그렇게 벌어들인 그 돈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미국 유학까지 다녀오고 그게 너무 싫어. 연지야, 근데 왜 하필이면 미니 집이야? 언니 건들지 마. 언니 건들면 나까지 죽어버릴 거니까. 연지야, 잡아. 뭐한 짓이야? 그 손 놔. 연지야, 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긴급체포 당하기 싫으면 그 손 놔. 쟤는 내 딸이야. 내 딸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당신 딸이라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법은 없어. 쟤는 쟤 자유의지로 살 권리가 있어. 자신의 삶을 위해 당신 같은 아버지를 거부할 권리. 니들 조심해. 니들을 잡아가지 않는 건 내 목적이 니들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죠, 그죠.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버 복구가 가능하답니다. 됐어. 안 해도 된다고 해. 회장님, 그것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나한테는 연지도 중요해. 연지까지 부끄럽게 살게 하면 안 되지. 곧 우리 쪽에 자금이 들어올 거야. 그걸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갑자기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지. 세상엔 말이야, 법만 눈 감아주면 돈 되는 사업이 주변에 널려 있어. 어떤 사업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업하는가가 중요한 거야. 아. YK 전재의 자재 구매과 과장 강태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입니다. 과장급이 설계는 굉장히 호화로운 아파트네요. 과장 월급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부모 쪽도 알아봤는데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 따라다녀 봤는데 씀씀이가 장난이 아니지. 같은 과 직원 중에 의심 가는 사람 없고요? 뭐 나머지는 다 평범해. 만약 조상택과 연관이 있다면 언젠가는 조상택과 그 주변 인물과 분명히 접촉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따라 붙으세요. 오케이. 어, 왔어? 그 YK전자에 대한 자료가 좀 더 필요해서. 그 네가 얘기했잖아. YK전자가 페이퍼 컴퍼니를 외국에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그 존재 여부가 너무 중요한데 네가 좀 알아봐주면 안 될까? 야, 그게 잠깐만. 예, 지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야, 나 지금 급하게 좀 나가봐야 될 것 같거든? 야, 내가 그거 나중에 알아봐주면 안 되겠냐? 또 나중이래. 맨날 나중이래. 아, 그럼 그거 서리나 검사한테 한번 물어봐. 그 자료 준 사람이 서검사거든. 나 먼저 좀 가볼게. 급하다. 야, 야, 하대철, 하대철! 아, 왜 앞에 서리나. YK전자의 페이퍼 컴퍼니요? 네, 그 존재 여부와 규모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왜 그걸 파헤치려고 하는지 그걸 먼저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 조상택이 인터넷 도박으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조상택의 돈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조상택이 힘을 못 씁니다. 조상택. 사건에 대한 개요 설명 없이 무조건 조상택만 외치시네요. 그런 건 아니고, 전 그냥
그 얼마 전에 대학생 자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살 원인이 이 조상택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날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사건 맡겠습니다. 서검사님이요? 왜 꼭 굳이... 제게 지금 보고를 하셨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요. 대학생 자살 사건 조서, 그 피해자가 조상택이 불법 사이트에 들어갔다는 증거, 그 외에 최소한 10명 이상의 피해자에 대한 확인 보고서, 그동안 조상택이 벌인 사건에 대한 범죄 발생 보고서,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하세요. 그냥 그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 여부만 알려주시면 되는데, 이번 조상택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은 제가 지휘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분은 국세청장님이시고.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분은 알고 있습니다. 오세현 대법관님 아니십니까? 영광입니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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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어떻게 피거리가 저렇게 나가십니까? 예? 전 아까 허리 돌아갈 때 체조 선수인 줄 알았다니까요. 역시 피거리는 골반 아니겠습니까? 주십시오. 저쪽 가시죠. 친구에 대해서 검증할 게 있다며. 검증은 끝난 거야? 해봤는데 저 모습이 단 거였습니다. 조상택이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시간 좀 걸리겠는데요. 아, 괜히 혼만 부추겼네요. 일단 범죄 발생 신고서만 서검사님께 메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 잘 있어. 네, 서검사님. 메일 받았어요. 아, 그럼 일단 범죄 발생 신고서는 끝난 거. 아니요. 맞춤법이 엉망이에요. 알겠습니다. 상사, 너 대학 나온 거 맞지? 씨, 맞춤법이 틀리고. 씨. 사건 설명이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리고 추정은 빼세요. 사실관계만 기술하세요. 사실관계만. 아니, 소사 써? 제대로 제대로 줘. 피해자가 부족해요. 한두 명 추가해 주세요. 피해자 빨리 알아봐서 전화라도 상황 파악 좀 하세요. 예? 거기 박 형사님. 거기 박 형사님. 됐죠? 아까 보낸 메일과 폰트가 다르네요. 폰트 통일해서 올리세요. 와, 씨, 어떤 인간이 폰트까지 잘못 올려. 자자자자 시간이 2시간 넘었는데 그분은 뭐 퇴근 안 하신답니까? 이게 다 대철 때문이야. 네, 설이나 검사님. 됐네요. 지휘서 작성해 놓을 테니까 찾아오세요. 아, 그리고 YK전자 페이퍼 컴퍼니는 K-1 제도 있네요. 그럼. 그냥 대답만 해주면 될 걸. 여우 같은 기집애. 사시봐가지고 검사 될 거야. 유 팀장, 나한테 볼일 있어서 온 거 아니야? 서검사한테 지휘서 받으러 온 건데? 그래, 그 조상택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 말하는 거 맞잖아, 그치? 어. 그 사건 서검사가 나한테 넘겨줬어. 뭐? 아이고, 당연히 내가 해야지. 나하고 얘기했잖아, 같이 공조하기로. 그래서 내가 서검사한테 조서자료 싹 다 받아놨어. 근데 왜? 왜? 근데 왜? 왜 나한테 왜? 이... 아, 오셨어요? 네. 아, 저 검사님. 아, 이럴 거면 아, 왜 밤새도록 나한테... 아, 아니, 결과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었잖아요. 그럼... 아니, 맞춤법 고치고 이 폰트 고치는 게 이게 내가 밤새도록 해야 될 일이야?
너 때문이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야 진짜 엄청 꼼꼼하네. 완벽하다. 근데 이거 평소 민이 네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 피눈물을 흘리면서 쓴 거야 이게.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너 조상택 사건 맡을 수 있겠어? 요즘 강현웅 그것 때문에 바쁘잖아. 안 해야 될까 봐. 그렇다고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안 되지. 너만 조용히 하면 돼. 그렇지 않아도 그... 아, 대신 하나만 약속해줘. 내가 오늘 그 친구에 대해 물어봤던 거 비밀 내주겠다는 약속. 뭐야? 뭐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뭐 아무튼 이 YK전자 직원 중에 조상택과 연관된 사람이 있다 이거지. 아니 그 확실한 증거는 없어. 다만 의심이 좀 갈 뿐이지. 난 있잖아 의심된다 추정된다 정말 제일 싫다고. 아니, 그럼 어떡해. 무조건 데려다가 자백을 강요할 순 없잖아. 이 증거를 찾으려면 조상택과 만나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야 조상택이 걔를 직접 만나겠어? 다른 사람 시키거나 핸드폰 쓰거나 아니면 뭐 은미랑 연락수단을 쓰겠지. 그래도 언젠간 만나겠지. 난 꼭 찾아낼 거야. 반드시. 그럼 이것만 얘기해줘. 그 직원 나쁜 놈이지. 저 진짜 아무 죄도 없어요. 아무 죄도 없는 놈이 이런 호화 아파트에 사냐. 거기에 구급수용차까지 끌고. 솔직하게 얘기해. 이 돈 다 누구한테 받았어? 진짜 저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조상택이 준 거지. 네. 조상택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뭐야? 여기에다가 써. 저 정말 조상택한테 죽어요. 아! 조상택이 무섭냐? 내가 무서워. 빨리 대답해. 어떻게 알아낸 거야? 아, 우리 수사관을 투입을 했지. 잡아서 설득을 하니까 바로 자백을 하더라고. 그렇게 쉽게?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아,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쓴 수사 기법이 그게 최근 FBI에서 사용하는 건데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거든. 최면요법을 통해서 진술을 받아내는 거야.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아, 극비라서 너 같은 일개 경찰관을 알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 자, 나온다. 목표 차량 발견. 보이 차량 있습니다. 방향은 인천대입니다. 잠시 내려주시겠습니까? 저 술 안 마셨는데요. 그 기계 고장난 거 아니에요? 일단 내려주십시오. 수사경장입니다. 합주하시겠습니다. 생긴 것 같은데? 아이씨 어떻게 된 거야? 일단 가자.
거기에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는 줄 알아? 가서 차로 바꿔서 찾아봐, 인마! 경찰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뭐? 네? 그거 걸리면 YK 전자고 난 끝장이야. 어떻게든 손을 써, 빨리! 들어가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500만 불이야. 우리 돈으로 50억! 날리기에는 너무 많아! 알겠습니다. 선배님, 지금 빨리 모여야 되겠습니다. YK전자의 컨테이너에서 조상택의 돈이 경찰에 발각됐습니다. 문제는 조상택의 돈이 아닙니다. 조상택이 이번 일로 걸리면 우리 정검에까지 걸고 넘어질 것입니다. 우선 사람부터 보여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검찰 쪽 수사관들이 몰려올 거야. 중앙지검 특수부 오진석 수사관입니다. 네. YK전자와 관련된 일이야. 강윤영이 길을 쓰고 막으려 들 거야. 저 데려가시죠. 그냥 순순히 넘겨줘. 이번엔 돈 압수한 걸로 만족해. 오늘 오후 3시경 인천항에 통관한 컨테이너에서 현금이 가득 든 나무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미화 500만 달러, 한화 50억 원입니다. 이 돈은 YK전자의 박모 씨가 국내 조폭 조직과 손을 잡고 일반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 씨는 조폭 이런 일 언제까지 되풀이되는 거니? 아마 정검회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이럴 거야. 뭐 어쨌든 돈은 전부 국고로 환수될 거야. 아마 조상택 지금쯤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야. 저게 다가 아니야. 페이퍼 컴퍼니의 자산은 저거 10배가 넘었어. 내가 보기엔 루트 확보를 위한 테스트였던 것 같아. 뭐 어쨌든 테스트에 걸렸으니까 다른 루트를 확보하겠지. 이 조상택은 철저히 보안을 지킬 거야. 오히려 이 루트 제공을 한 YK 쪽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그쪽을 털면 금세 눈치를 칠 것 같고 어쩌면은 이번에 잡은 게 독이 된 걸지도 몰라. YK 강중호의 YK 진짜 최선을 다한 건가? 돈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10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입들을 다 제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민이의 입을 막을 수 없었던 거였지. 강현은 검사, 그 돈은 내 생명과 같은 돈이야. 내 심장과 같은 돈이야. 지금 내 심장 한쪽이 떼어져 나갔어. 아쉽지만 잊어버리시죠. 어차피 찾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번엔 한쪽이지만은 더 이상 내 심장을 건들면 유민이라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사장님 딸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무리 내 피를 이어받은 아이라고 해도 내 심장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만약 이번에도 내 일에 끼어들면 자네라고 해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금 나한테까지 협박하는 겁니까? 난 근거 없는 협박 같은 거는 안 해. 카메라를 설치하러 강중호의 사무실에 다시 들어간다. 복면은 이미 한번 들통났으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럼 할 수 없지 뭐. 복면 없이 들어가야지. CCTV는 어떻게 하려고? CCTV에 걸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면 되지. 의상비가 좀 들겠지만. 의상비?
이번 일 조상택이 돈 빼고 다 그런 거라며. 네가 왜 자꾸 조 사장이 이래 껴? 알아서 할게. 엄마는 내 일에 신경 쓰지 마. 네가 자꾸 조상택 일을 봐주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된 일까지 하는 거잖아.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니. 그 사람이 워낙 질이 안 좋은 사람이니까 네가 같이 있다 보면. 엄마 제발. 내가 알아서 할게. 현웅이 걱정 좀 그만해. 알아서 잘하고 있어. 그래. 나도 현웅이가 우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걸 알지. 뭐 그런데 어떡하겠어. 알아. 현웅이 다치지 않게 내가 주변 정리할게. 그러니까 당신은 현웅이 걱정 좀 그만해. 현웅이. 아니 당신은 하루 종일 현웅이 걱정밖에 안 해. 난 네가 나만 미워했으면 좋겠어. 얼마든지 난 미워해도 돼. 근데 다른 사람은 미워하지 마. 부탁해. 강현우 그럼 어릴 때 어떤 놈이었어? 현웅이는 순수했지. 약자한테 약하고 강자한테 강하고 정의감도 넘치고. 천성이 나쁜 놈은 아니었나? 만약에 그놈을 설득을 해서 지금까지 지은 죄 다 털어놓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 그럼 받아들일까? 글쎄다. 엄마가 설득하면 엄마 말은 듣지 않겠어? 엄마 설득할 수 있겠어? 엄마라면 내 얘기를 들어줄지도 몰라. 나한테 많이 미안해하거든. 원장님. 오랜만이다, 하대철 검사님. 죄송합니다.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면목 없습니다. 아니야. 검사 바쁜 거 다 아는데 뭐.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어. 난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요즘도 애들한테 네 얘기만 한다. 너네들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하대철 검사처럼 될 거다.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는 갑자기? 원생 중에 한 놈이 싸움을 했어. 뭐 둘 다 다쳤는데 그저 부모가 경찰 쪽에 아는 사람이 있나 봐. 그래서 우리 애가 좀 억울하게 될 것 같아서. 아, 예, 알겠습니다. 제 후배 놈이 억울하면 안 되죠. 갈게. 예, 들어가십시오. 제가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아, 참. 얼마 전에 너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만나봤니? 어떤 분이신데요? 근데 무슨 이유로 우리 대철이를? 그냥 제가 좀 아는 사람이라서요. 아, 그 아이 검사된 건 아시죠? 아, 네. 그럼요. 그분이 찾아오신 게 언제죠? 가만히 있어. 그게... 그날이 애들 생일 잔치하는 날이었어. 보통 그달 생일은 월초에 한꺼번에 하니까 지난달 월초? 지난달 초요? 지금껏 가슴속에 묻어뒀던 아이야. 이제 그 아이를 찾고 싶어.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던 아이야. 그 일은 한 달이 채 안 된 얘긴데. 그럼 저 잠시만 이쪽으로. 혹시 찾아왔다는 분이 이분인가요? 어, 맞아. 맛있어요. 내 입맛에 딱이에요. 맛있겠는데 나도 한 입만. 삼촌도. 어때? 아니, 나물 냄새만 너무 많이 나. 참기름 좀 더 넣어. 난 좋은데? 나 괜찮은데? 원장님 입맛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맨날 술만 퍼먹고 댕기니까 혀가 마비돼서 그래. 맛이 뭐야? 맞네. 여자가 둘이니까 아주 남자가 외로워지는구나. 아주 줄이 딱 맞아요. 입맛까지. 그럼요. 우린 자매인데.
아, 전화 왔다. 어, 현웅아, 왜? 아니, 근데 사모님께서는 어쩐 일로? 이제 그만 우리 현웅이로 와주세요. 예? 당신이 우리 현웅이 약점 잡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아이, 사모님, 저는 그 강검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당신이 죽였죠, 그 사람. 아니, 이 사진은 이거 얼마 전에 죽은 중국 교포 아닙니까?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 사람. 가만. 정도성, 내 전 남편입니다. 30년 전에 당신이 체포한 그 사람. 그러네, 그러고 보니. 선배, 이제 조상택 좀 그만 괴롭히면 안 돼? 너야말로 조상택 그만 감싸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선배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네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 너무 멀리 가면 잡아달라고. 얘기할게. 그만해. 글쎄, 난 벌써 너무 멀리 와버리는 것 같아. 이제 못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언젠가 내 손으로 너 체포할 순간이 올지도 몰라. 난 선배한테 협박 들으러 온 거 아니야. 선배를 못 지켜줄 것 같아서 온 거지. 네가 왜? 아, 조상택이 그러지? 가서 얘기하라고. 아, 제발 좀, 진짜. 조상택한테서 손 좀 떼. 왜 그래? 선배는 그 사람 딸이잖아. 아버지한테 왜 그래, 왜? 제발 걸리적거리지 좀 마.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조상택 잡아봐. 조상택 같은 인간 또 나와. 그 인간 하나 깜빵에 쳐넣는다고 세상 안 바뀐다고. 아, 경찰이라서. 선배 경찰 자격 없어. 선배는 사적 감정에만 매달리잖아. 선배가 경찰이라면 공평해야지. 선배가 당한 게 우선이 되면 안 되잖아. 다른 피해자들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네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근데 어떻게 20년 동안 그 사람만 보고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바뀌어? 나 대체 바뀔 수가 없어. 정도성과 박규철이가 동일 인물이었다. 얼마 전에 내 앞에 복련이 나타났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고 그 사람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이 쓴 복면, 지금 그 복면이랑 관련이 있을 겁니다. 당신 앞에도 그 복면이 나타나지 않았었나요? 예. 복수를 하려는 거겠죠, 당신한테. 이유가 되겠죠, 정도성과 관련된 일이라면. 조 사장님, 이건 우리 일입니다. 당신과 나, 내 남편 강중호, 우리 세 사람만의 일이라고요. 당해도 우리가 당해야 하는 거고, 처리를 해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현웅이 빼주세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다 폭로할 거예요. 같이 죽는 거죠, 우리 세 사람만 같이. 아시겠지만은 이미 강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절대로 그렇게 안 돼. 내가 용납 안 해, 내가. 앞으로 절대 우리 현웅이 약점 잡고 흔들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조 사장님? 우리도
참 인생이 그렇다. 어차피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었네. 난 내가 알아서 할게. 선배는 선배의 길 가.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 날 속였던 걸까? 왜? 아니야, 아닐 거야. 원장님이 날짜를 착각하신 걸 거야. 그래, 내가 아들인 걸 안 후에 확인하러 간 걸 거야. 얘기가 있어요. 정도성 아들을 만났어요. 정도성의 아들? 그럼 당신 아들이란 얘기잖아. 맞아요. 내가 30년 전에 고아원에 버린 아이죠. 그 아이가 나타났어? 네. 뭐하고 산대? 당신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대철 검사. 하대철 검사? 아니, 그 얘기를 왜 진작 안 했어? 불안했어요. 걔가 지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복수하겠다는 마음이라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정도성이가 살아서 그 아이를 만났었단 얘기야? 혹시 도성이도 살아있고? 아니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어쩌려고? 처음엔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를 설득해서 엄마하고 아들 사이로만 지내려고 했어요. 그 아이도 사실 불쌍하니까 어떡하든 그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려고 했어요. 이젠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고. 만약 그 아이가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하면 어떡할 거야? 저한테만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달게 받아야죠. 하지만 우리 현웅이한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현웅이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또 그 아이를 버려야 되겠죠. 한번 보냈으면 됐지. 왜 날 또 보내려고 하는 거야? 왜? 내가 엄마잖아.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엄마가 얘기했어. 현웅이를 위해서라면 날 버리겠대. 어떡할까?
용서하면 안 되겠지. 아까 현웅이 만났어. 현웅이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운명에 묶인 걸 알아.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놈 동정하는 거야? 아까 현웅이가 그러더라. 왜 경찰이 유독 한 명만 쫓냐고. 그거 직권남용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 거를. 결국 경찰도 인간이고 검사도 인간일 뿐이야. 그래, 나도 인간이야. 감정이 있는 인간. 웬일이십니까? 아침부터. 강현웅 검사님. 아니. 현웅아. 내가 네 형이다. 송만석을 쫓았던 건 확실해. 절대 혼자선 힘들지. 송만석 말이야. 정말 자살일까? 이게 발표되면 불안에 떨 사람들이 있거든. 네가 시켰지. 난 너처럼 출세를 하기 위해서 검사가 된 게 아니야. 강검사 자네가 송만석이를 죽인 걸 알아. 나 왜 그랬어? 아버지가 받은 고통만큼 아프게 할 거다. 빨리 없애라고 빨리! 너 네가 복면이지.